그리고 올해 충이 뛰고 원진이 있어서 원망하고 상처받는다 하는 게 31살 답변. 아니 답변이었다. 지금 이번에는 네네. 2021년도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. 이별수? 아 근데 이별수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. 근데 운년으로 따지면 신축년이기 때문에 소해의 기운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토기운이 있고 뭐 물기운이 있잖아요. 그 나이에 해당하는 거 이 20대로 따지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소해에는 우직하게 내가 사람들이 있었던 고난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물려서 토기운과 맞물리는 그 띠와 나이가 있어요. 그게 이제 27 돼지분들. 나도 모르게 올해는 물의 기운에 같이 융화가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. 그리고 변수가 생기고 변덕이 생겨서 갖고 있었던 게 화가 나고. 그래서 27분들은 내 옆에 소중한 사람도 있다면 변덕성 마음을 좀 자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올해 충이 끼고 원진이 있어서 원망하고 상처받는다 하는 게 31살 답디. 답디였다. 31살 양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망하고 타박한다, 상처받는다.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세요. 왜냐면 이분들 성정상 굉장히 고지식한 분들이 많아. 그래서 혼인을 가장한 예를 들어 사기꾼. 내가 결혼까지 급하게 가다 보니까 혼기가 차서 아닌 사람하고 가다 보면 그래서 한 번은 이분들은 좀 따져서 서로 궁합도 보고 사람 좀 길게 만나보고 이러셔야 되는데 급하게 갔다가 사람하고 사람한테 우리가 사기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거 조심하시고 이제 이별수로 들어오는 띠이기 때문에 이별망신, 이별수를 가장한 사기 이게 이제 원망한다, 타박한다 이게 들어온다는 거. 올해 한 해 좋아서 이별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 놀랄 수가 있다는 이별수도 있으니까 각자 이별수에 뭐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생각해 보실 거예요. 마흔둘은 잔나비띠. 이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별수가 절명이다 보니까 이별수가 살짝 들어오는데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 잘 하시고요. 또 하나는 우리 47의 토끼분들. 연달한 이별 그리고 끊지 못했던 인연으로 인한 내 소식, 내 마음가짐에 대한 걸 내가 스스로다가 나한테 위로한다. 이게 좋아. 그래서 47 토끼띠분들, 여자분들이 이상하게 상큼하고 발랄하고 여성스러운 분이 많은데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보면은 부부덕이 약해요. 이분이 또 남자덕이 약해요. 그래서 당신의 사주에 보면 사주가 굉장히 토끼띠분들이 이 신사주면 해원을 많이 하고 용궁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끊지 못했던 인연 때문에 한 번 더 나 자신 생각한다. 그래서 이별수인 거야.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넘어가실 분도 넘어가시고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거니까 47 대운이 들어온 만큼 나한테는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가서 헤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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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나 자신한테 물어봐라. 이게 47. 그리고 1, 2, 3, 4, 5 오케이 쉬운 세세요 우리. 시운셋의 우리 닭띠분들.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거나 인생에 한 번씩은 뒤집어지는 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중년 풍파가 한 번 더 들어오는 게 작년부터 좀 고비가 있었을 텐데 올해는 내가 사람으로가 안정이 되는 해도 있지만 사람으로 그 여파로 반대로 새롭게 기운이 바뀌려다 보니까 사람을 스스로가 밀쳐낸다. 내 스스로가 밀쳐낸다 이런 운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만남은 더 지속하시되 서로 간에 요새는 배려하고 이해가 많이 부족들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거니까 이별수가 들어오는 분들은 이별을 하지 말고 잘 가기 위한 바람도 있는 거니까 참고 하셔서요. 예쁜 사랑, 아름다운 사랑 쭉쭉쭉 하셔가지고 쭉쭉 나아가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. 나 쫓는데 나는 사람 언제 보냐 맨날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쁜 놈의 팔자 그런 거야. 감사합니다. 사랑 예쁘게 하세요. 고맙습니다. 백화보살이었습니다. 이 얘기를